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행성에 있는 놀라운 도시 산티아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산티아고의 지리적, 역사적 기원과 어떻게 혁신과 창의성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산티아고는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군사력과 무역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죠. 산티아고의 건축물은 도시 발전에 미친 스페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 웅장한 성당과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괴롭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진은 수년에 걸쳐 많은 건물이 파괴되는 등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는 끈질기게 버텨왔으며, 산티아고 사람들의 회복력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산티아고의 위치는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과 구역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산은 또한 외적의 침입을 막고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연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산티아고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할 수 있었고, 항구는 태평양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지진은 수년에 걸쳐 산티아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지진은 1960년에 발생한 규모 9.5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노숙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산티아고는 재건과 재개발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향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새로운 건물과 공공장소를 건설하는 등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창의성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산티아고 사람들은 예술을 받아들여 극장과 박물관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또한 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산티아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 및 기업과 정신의 허브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산티아고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1968년 당시 산티아고는 유동적인 도시였습니다. 국가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정부는 혼란 속에서도 도시 인프라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도시 교통 인프라의 중추 역할을 할 고속교통 시스템이 산티아고 메트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전념했고, 1975년 첫 번째 노선이 일반에 개통되었습니다. 도시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몇 분으로 단축되었고, 지하철은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던 이웃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수년에 걸쳐 추가 노선이 추가되면서 계속 확장되어 오늘날 남미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지하철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은 도시를 현대화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산티아고를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 시스템 확장에도 투자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경제 성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산티아고는 남미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 정부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에 투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전역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도록 장려하고, 교통 혼잡과 공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통 인프라와 도시 개발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산티아고는 혁신과 창의성의 중심지가 되어 전 세계의 기업가들과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교통 시스템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한때 고립되어 있던 이웃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자전거 도로의 통합은 도시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일부 지역 사회의 혼란과 이주를 야기했고, 고속도로는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티아고를 더욱 살기 좋고 공평한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도시의 문화적 중요성과 번성하는 창조산업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음악계와 거리, 예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칠레의 예술 및 문화 운동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남미에서 영화 제작의 인기 촬영지로 떠오르며 영화 산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산티아고의 음악계는 칠레 전통 음악과 현대 장르가 어우러져 다양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산티아고는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빅토르 자라를 비롯한 많은 유명 뮤지션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티아고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여러 국제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산티아고의 밤 문화는 번성하고 있으며 라이브 음악 공연을 제공하는 바와 클럽이 많습니다. 산티아고의 영화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여 남미에서 영화 제작의 인기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입경가들의 극찬을 받은 노아 판타스틱 우먼을 비롯해 여러 국제 영화가 산티아고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산티아고에서는 산티아고 국제영화제와 발디비아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도 개최합니다. 산티아고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혁신과 창의성의 도시입니다. 저는 외계인으로서 산티아고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우연과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은 이 도시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티아고는 기술, 음악, 영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산티아고의 활기차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해와 교통 혼잡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산티아고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산티아고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환경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소득 격차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의 창의적인 산업은 사회적 이동성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예술 프로젝트와 음악 축제는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창조 산업은 산티아고의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화, 음악, 기술 분야는 최근 몇 년 동안 번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산티아고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기업들이 산티아고의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이러한 산업의 지역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경제를 다각화하고 광업과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티아고는 혁신과 창의성의 도시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시화의 결과이자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산티아고는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은 사회적 이동성, 지역사회 개발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외부 관찰자로서 산티아고가 이러한 경쟁적 힘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매료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도시가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객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